이것은 이런 간단한 깨달음이 영과 있는데, 무엇에 연관했을 뿐만 아니라 친구, 즉 실제상의 세상에서의 친구와 연관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팔로워들과도 연관이 있는 거죠. 어디서? 소셜미디어 웹사이트의 팔로워에도 예, 연관이 있는 거죠. 문제가 뭐 있고 이런 간단한 리얼라이제이션이 뭔지 찾아야 되고 뒤에 뭐 나와야 돼? 팔로워들 나와야 되겠지? SNS 팔로워들. 그래서 팔로워만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다 하나 팔로워라고 써놓고 이거 너무 까먹으니까 해볼까? 아, 너의 친구들이 더 인기 있니? 너보다. 그것은 네, 보일 텐데 어떻게 볼 거야?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뭐야? 가정한. 뭐 가정하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할 어떤 충분한 분명한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아마도 있을 거래. 이제 일터에서 학교에서 우리는 뭐 하는 거야? 뭐 할 가능성이 있어? Be likely to 뭐 할 가능성이 있다죠. 뭐 할 가능성이 더 많아? 친구가 될 가능성이 더 많죠. 사람과. 너 어떤 사람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친구가 될 가능성이 많죠. 많은 친구들. 그보다 우리가 그럴 가능성보다 뭐해? 친구가 될 가능성보다 사람과 어떤 사람과 더 좋은 친구가 있는 사람과 뭔지 알겠지? 내가 친구가 되면 친구가 많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치? 네, 그 다음에 팔로워들, SNS 팔로워들 얘기 나와있는데 아직 아닌 것 같고 그것은 대대가 아닌, 대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뭐하기 때문이 아니야. 피하기 때문이 아니죠. 뭘? 동료나 반친구를 피하기 때문이 아니죠. 뭐함? 적은 친구가 있는 그런 사람을 피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아마도 가능성인데 대대 가능성이 있죠. 뭐의 가능성이 있어? 우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 어디서에? 더 인기 있는 사람의 친구들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단순히 뭐 때문이야? 그날 그녀가 가지는데 뭘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많은 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 친구가 많은 사람이니까 내가 그 중에 한 명의 가능성이 많은 거지. SNS 나와야 돼, 팔로우들. 네, 그 다음에 4번. 트위터 예를 들면, 4번. 그치? 그러면 트위터 예를 들면, 그것은 give rise to. 이야기하는데 뭘 이야기하는 거야? 아마도 불려주는 거, 뭐가 불려주는 거? 팔로우 패러독스라는 팔로우 역설이라고 불려진 것을 이야기하고 떠올리게 하겠죠. 그게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가진 데 뭐 하죠? 더 적은 팔로워들을 갖는 거지. 뭐보다? 그들의 팔로워가 가지는 것보다. 그치? 다시. 대부분 사람들은 더 적은 팔로워를 갖는다. 그들의 팔로워들을 가진 것보다. 자기의 팔로워들이 더 많은 팔로워가 있겠지. 상식적으로. 당연하겠지. 뭐 전에? 네가 결심하기 전에, 뭐하기 열심히 해? 더 인기 있게 되겠다고 결심하기 전에 기억해라. 뭘 기억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있는데 어떤, 어디 있다? 비슷한 스페어슬리한 어떤 그 사람이 있는 보트 안에 있다. 이거 왜 말을 어렵게 했어? 이게 뭔 말이냐 이게. 비슷하고 공간이 있는 어떤 잠깐만. 아 마지막에 또 꼬이게 만드네. 별력이 아닌데 일단 궁금하니까. 여분의 성분 희귀한 희박한 네 희박한 인구의 보트 유선 이게 뭔 말이냐? 어제 설명 중에 전화. 뭔 말이니? 네가 더 인기 있는 사람이 되기 전에 기억해봐. 대부분 사람들이 비슷하고 그리고 사람이 좀 있는 보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니? 이거. 설명 중에 전화. 뭐겠어? 저 이게 몇 번 문제였지? 38. 38번? 네, 38번 들어가겠습니다. 잠깐만. 아, 대부분은 비슷하게 사람들이 숨성소인 배에 있다는 걸 기억해. 이게 뭔 말이죠? 인기 있게 되려고 마음 먹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하게 사람들이 숨성소 있는 배에 있다는 걸 기억해라. 무슨 말? 아, 그러니까 모르겠다. 씨. 네. 국어가 안 된다고.